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여수시에 대한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자 A씨는 전라남도에 자신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습니다. 도지사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돼 표창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A씨는 자신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정해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적 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심사 대상에 오른 A씨는 일주일 만에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고 이를 이유로 감봉 대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여수시의 체육시설입니다. 이곳을 관리하던 일부 직원들은 이용객들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동료 앞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뒤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부정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630여 건, 금액은 3,500여만 원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새로운 결제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결제를 먼저 하고 예약을 완료하게끔. 홈페이지 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하고 뭐 현금은 우리 돈은 전혀 이제 다루질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게임장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성인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주거 지역에 영업 허가를 내줬고 보건소 관계자들도 간호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도 모자라 지원자 60여 명에 대한 면접 평가표를 분실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산단 LG화학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 LG화학법인과 대표이사 신모 씨, 하청업체 사장 6명을 부당 노동행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쟁의 행위를 할 때마다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 대체 인력 투입 등을 언급하며 협박해 노동 3권을 침해받았다며 사측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 해지 사유를 노조에 안내한 것뿐이며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강남여고 소프트볼팀 관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강남여고 체육교사로 재직할 당시 소프트볼 선수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고소한 다른 학부모 중 일부가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수와 광양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 소속 조합원 1만 4천여 명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와 LG화학, 여천 NCC 등 여수산단 증설 현장의 공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광양지부 소속 조합원 6천 명 역시 포스코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적정 임금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 인상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고흥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 수상 여부가 오는 10월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수상 여부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 소록도 한센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참 봉사를 실천해온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 전국 서명인은 100만 명을 넘었고 지난 1월 노벨위원회 101번째 평화상 공식 후보 추천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홍보는 물론 노벨위원회 현지 실사 등 핵심 심사 평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9월까지 이제 업적 심의를 정기 회의 때마다 노류에서 정기 심의를 걸쳐서 10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10월 초에 발표를 한 다음에 12월 10일에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범 국민 추천위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노벨상 수상 여부에 어떤 형태로 작용될지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홍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두 간호사의 순간 봉사 정신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료인들이 애를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진료를 위해서 특히 애쓰는 간호사들이 많이 그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호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한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묵묵히 보살피다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홀연히 떠난 마리안누와 마가렛 두 간호사. 이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지역을 넘어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에 건립 중인 전남 도림미술관이 미술관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 이른바 아이덴티티를 공개했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은 전남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미술관을 표현하기 위해 전남 뮤지엄 오브 아트의 약자인 JMA를 형상화해 미술관의 아이덴티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림미술관은 옛 광양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호루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최악의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의 한 마을 주민들은 그야말로 몸만 남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돌아갈 집은 부서져버렸고 살림살이는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농사도 다 망쳐버렸고 애써 구조한 소들도 하나둘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구례 양정마을. 마을 입구부터 부서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집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주민들은 무너진 집터에서 살림살이를 건지기 위해 잔해를 뒤집니다. 우리 결혼사진도 저렇게 다 망가져버렸네. 수해로 반쯤 부서진 집이 완전히 철거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안 줄지. 막 부숴내는 거예요. 항상 여기 포장치고 살아야 될까 뭐냐. 어디 갈 데도 없고 학교 가갖고는 못 살아. 소가 올라갔던 집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소가 올라가 있던 집입니다. 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집 이곳저곳은 뜯겨진 상태입니다. 110여 가구가 사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주택 10여 채는 완전히 무너졌고 나머지 집들도 안전 진단을 거쳐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저쪽 한쪽 벽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폭풍에 들어가지. 제가 못 들어가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집도 아마 이게 진단을 받아보긴 받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받아봐고 하면 아마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생계 수단이었던 소 대부분이 죽거나 빗물에 떠내려가 버렸고 한 해 농사도 망쳤습니다. 그거 저 발자국이 처음 소 발자국이라. 말하자면 소도 수영으로 뜨잖아요. 이렇게 그렇고 수영하고 이제 지도 살라고 벌 붓는 거예요, 발을. 그나마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소들도 계속 폐사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개체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물에 잠겼고 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하루에 지금 살아있는 개체들 중에 한 마리에서 한 세 마리 정도 지속적으로 폐사가 있는 걸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집도 소도 한 해 농사도 모두 잃은 구례군 주민들.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섬진강 인근의 지자체장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댐 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양과 곡성, 구례를 포함한 6곳의 지자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섬진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댐의 최대치인 초당 1,800여 톤의 물이 방류됐다며
수위 조절 실패로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